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번에 Young Raza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싱가포르 R&B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티스트가 싱가포르 출신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바로 아리프입니다. 아리프. 아리프를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전에는 스펠링이 A-L-I-F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K-클릭의 민피라는 음악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그때 막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굉장히 열심히 찍고 있었을 때였어요. 백투백을 시작으로 민피라는 곡을 알게 됐고, 민피라는 곡이 저는 K-클릭의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피처링한 아리프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민피를 아리프가 만들었죠. 저는 프로듀서의 역할까지도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 아리프랑 소나온이 함께하는 아비어스 리액션 비디오도 업로드를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친숙한 아티스트가 바로 아리프인데 이번에 스펠링을 바꿨네요. A-L-Y-P-H로 바꿨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다는 거를 좀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제가 한국인이라서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아다카카오 멘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Are you listening?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게 데프잼에서 저한테 이 비디오를 한번 보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분의 또 그 자료까지도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아리프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프잼 관계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채널이 막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의 리액션 비디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좋아를 해주시고 데프잼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채널 홍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데프잼 관계자분들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힙합 음악을 20년 가까이 들어왔던 사람이라서 데프잼이라는 레이블의 의미는 저한테 굉장히 컸고 저는 데프잼의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옛날로 얘기해볼까요? LL쿨J부터 비스티 보이즈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부터 저는 듣고 자랐다고요. 90년대 뭐 DMX, 자롤, Jay-Z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막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프잼도 저의 뭐 아이돌 같은 레이블이었는데 참 이 데프잼 측에서 이렇게 저를 굉장히 또 많이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좋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소개해 주신 데프잼 측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 음악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끔 저희 채널에서 저의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을 많이 얘기하고 합니다.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음악을 좋아해요. 호텔에서 듣기 좋은 음악. 제가 호텔 스테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가더라도 뭐 유적지를 간다라든가 뭐 등산을 하러 간다라든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철저하게 무드를 좋아하고 그 호텔에 있는 그 음악들과 바이브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음악들, 라운지 음악들 예,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이 아리프의 아다카 카오 멘덴가는 저의 그런 취향을 200% 만족시키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소름 돋았어요. 굉장히 소름 돋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리프의 아다카 카오 멘덴가 Are you listening?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나는
이 시작에 나오는 이 피아노 멜로디를 듣고 진짜 너무 전율적이었어. 이게 저는 딱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호텔 체크인 하러 갈 때 이런 5성급 호텔의 문을 딱 열고 정문으로 들어가면 로비에서 나오는 그 고급스러운 음악들 있죠. 딱 그 느낌이야.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나 지금도 머리털이 쭈뼛쭈뼛 설라 그래. 근데 이게 가사 해석으로 보니까 피아노 멜로디가 나올 때 나오는 가사들은 굉장히 어둡고 슬펐어요. 굉장히 자신이 힘들고 숨도 쉴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뭔가 힘들고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피아노 멜로디는 그렇지가 않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그 The Weeknd vibe 같은 약간 캐나다 토론토의 그 우중충한 날씨? 그런 것들이 약간 바이브에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아, 난 이거 한 500번 들을 것 같을 정도로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데프잼 측의 요청을 월요일날 받았는데 월요일날 받고 나서 제가 작업할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 들었어요. 아마 그 후로 50번은 넘게 더 들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사실 이분이 만든 K-클릭의 민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저는 K-클릭의 무조건 최고의 곡이 뭐냐고 얘기하면 아마 1초 안에 저는 민피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어. 뭔가 저렇게 사랑하는 연인과의 추억들을 저렇게 담아내는 것도 되게 아름답게 보인다. 여기서부터 약간 그거 있죠. 저 이 장면부터 약간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아리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들었던 상황이 아까 피아노 룹에서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성공하고 나서 180도 달라진 나의 모습, 약간 어떻게 보면 배보이처럼 약간 보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더 위켄드가 하얼리스라는 곡에서 이제 전 연인이 누구였지? 셀레나 고메즈인가 헤어지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싱글남이고 이제는 그냥 막 라스베가스에서 막 미친 듯이 놀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그리잖아요. 야, 그런 상황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아, 여기서부터도 좋아요. 오! 이 로우파이하고 염세적인 이 비트, 와, 어쩔 거야 미쳤어. 이제는 막 페라리나 마세라리를 몰면서 이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야오. 그리고 이제 뭔가 떠나간 연인이 아니고 이제 혼자니까 아, 그냥 나 이제 막 나갈 거야. 나 아무도 나 막을 수 없어. 이 삶을 미친 듯이 즐기면서 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여기 그 비트에서 나오는 스네어 드럼이 있죠. 굉장히 그 러우하고 염세적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R&B적인 무드를 딱 갖고 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이거는 비트의 질감마저도 저를 만족시키고 있어. 오. 요즘 힙합의 어떤 트렌드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 다른 곡을 하나의 곡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느낌이 많은가 봐요. 한국 힙합도 요즘에 이런 추세가 많거든요. 비트가 두 개야. 근데 하지만 한 곡이에요. 두 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아, 마지막은 다시 이제 처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 파이어예요. 미쳤어요. 아, 막 여운이 안 가셔. 제가 아까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피아노로 시작될 때 제가 체크인하러 5성급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진짜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진짜 호텔에 체크인하러 들어갈 때 그런 음악을 들어요. 나를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나를 약간 멋있는 사람으로 느끼게끔 하는 음악들 있죠. 근데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 서정적인 멜로디에서 다시 뭔가 염세적이고 둔탁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바이브는 유지하는 약간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저의 음악적 취향을 너무 꿰뚫고 있는 곡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리프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알던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아티스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를 굉장히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 좀 전율적이었어.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뭐 새벽이 많거든요. 이거는 딱 새벽에 들어야 돼. 새벽을 위한 음악이에요. 저는 이 바이브의 그 흐름을 내 자신의 그 무드를 깨고 싶지가 않아. 그냥 저는 이 곡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그대로 그냥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냥 살고 싶어. 너무 좋아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